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일주 동안 푹 쉬고 훨씬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덕이입니다. 아파서 쉬는 동안에 빨리 영상 업로드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아이돌 춤선 따라잡기 제6탄으로 컴백했습니다. 아춤따 이번 주인공은 바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수빈님입니다. 이분들 춤선의 매력을 빨리 파헤쳐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실게요. 먼저 연준님입니다. 연준님은 연습생 시절부터 춤으로 상당히 유명했을 정도로 그 내공이 아주 깊은데요. 특히 어느 곡이든 잘 소화하셔서 콜라보 챌린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소화력이 좋으십니다. 연주님 특유의 춤선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먼저 연주님은 어깨와 골반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춤을 출 때 어깨와 골반의 가동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유연하게 동작 수행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특유의 쫀득하면서 유연한 춤선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박자를 춤으로 쪼갤 때 선호하는 특유의 박자감이 존재합니다. 정박적인 박자보다는 약간 길게 들였다가 순식간에 동작으로 뚫려주는 일종의 레이백의 변형이 되는 박자를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춤을 봤을 때 노래의 춤이 쫀득하게 달라붙게 되고 연주님의 춤선을 완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춤을 출 때 직선보다는 곡선을 쓰는데 이게 완전히 풀린 곡선보다는 힘을 실어서 쓰는 찰진 곡선이라 역시나 춤이 유연하면서 쫀득하게 보이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에서 기다릴게 같이 박자가 쫀득하면서 골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장르의 노래에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주님처럼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주님처럼 춤을 추려면 어깨와 골반의 가동 범위를 크고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레이백과 빠르게 추기를 교차로 진행하는 박자감 그리고 힘을 실어서 찰진 곡선으로 춤을 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수빈님입니다. 수빈님은 팀의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시는데요.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시원시원한 기럭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수빈님 역시 다양한 콜라보 챌린지를 진행할 정도로 춤선 특유의 매력이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빈님 특유의 춤선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먼저 수빈님은 바운스를 춤선에 잘 담고 있습니다. 춤을 출 때 바운스를 많이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통 튀는 느낌을 더해주면서 아이돌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빈님 역시 바운스를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춤선이 통통 튀고 귀여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작 자체는 깔끔하고 절도 있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사실 수빈님처럼 키가 크시고 팔다리가 긴 분들이 가지기 상당히 어려운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수빈님은 동작을 매우 깔끔하면서 절도 있게 딱딱 끊어주시기 때문에 춤선이 깔끔해 보이고 동작에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유의 고개 각도를 사용하십니다. 춤을 추실 때 기본적으로 고개를 살짝 비스듬하면서 위로 올려서 춤을 추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각도를 보조개와 턱이 돋보이는 예쁜 각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빈님은 노 룰스 같이 통통 튀고 귀여우면서도 동작이 깔끔하게 딱딱 끊어질 수 있는 장르의 노래에서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빈님처럼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빈님처럼 춤을 추려면 바운스를 집어넣어 통통 튀면서도 동작을 깔끔하고 절도 있게 끊어주고 그러면서도 턱과 보조개가 잘 보일 수 있는 수빈님 특유의 고개 각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두 분의 춤선을 직관적으로 비교해볼까요? 다음 중 어느 쪽이 연준, 수빈님의 춤선일까요? 왼쪽이 수빈님, 오른쪽이 연준님 춤선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이 연준, 수빈님일까요? 이번에는 왼쪽이 연준님, 오른쪽이 수빈님 춤선입니다. 투바투 분들 퍼포먼스가 워낙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오늘 땀이 많이 났네요. 이런 고난도의 퍼포먼스를 매번 소화하시는 게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